엄마가 해줘야지. 엄마가 저질렀으니까. 눈앞에 제일 가까운 건 엄마가 저질렀다는 거야. 모든 걸, 이 오랜 몇백 년에 된이 윤씨 가정의 벌을 다 안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하나는 이걸 꺼내야 맞잖아. 이 다음 세대 이 애기들이 살지. 몇째 딸인디? 첫째. 첫째? 생일 안 되고 오면 안 됐어?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공주가 제자다. 마신 있었다, 본인하고. 근데 본인은 제자를 할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무당 아니다, 당신. 이렇게 번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앞을 서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고, 맞잖아, 사실은. 그거 아니가? 우리 집안에 신이 기우기는 기우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게다 그냥 무당이니까. 신을 받는 거니까. 뭔가 지키긴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진짜 오리지널 범들은 눈이 깜짝. 저 엄마가 뭐 하는 건가? 누시 집에서 벼르고 있다. 왜? 시어머니도 시할매도 없다고 다 닫아버리고 모시고 빌은 흔적은 있으나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신당을 모셨다는 게 아니라 세존 할머니 항아리 세존 딴지 모셨던 흔적은 보이나 모셨다 내 모셨다 모셨다 내 모셨다 그런 기운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윤씨 가정에는 신의 벌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개고기 부정 대주부터 시작해서 위에 시할아버지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윗대 다 개부정 개고기 날고기 날짐승 본인 제자니까 그런 거는 잘 알까이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까이가 맞아, 욕을 먹고 많이 그랬어. 엄마는 맞잖아. 그 일을 하면 안 가고 있거든, 저기가.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고 본인한테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벌이 전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시작을 해버렸다. 근데 모셔놓고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이 안에서 요동을 친다. 불같은 대주 우리 불같은 대주 이 대주가 저거 참는다고 그냥 있는 거다. 속에선 불난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기가 한 번씩 멍하노 이명증상처럼 애들도 확실히. 요즘에 계속 그러지. 삐 하고요. 엄마가 몰라서 했든 뭐 잘하려고 했든 간에 좀 늦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아이가 벌써 희선이가 우리 희선이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신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제일 많이 느끼는 게이 귀야. 이명증상처럼 삐 때로는 이게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야가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덥다 추웠다 덥다 추웠다 이 아이 혼자서 지금 그런다. 이 기운들을 다 안고 있는 게 누구냐? 야다. 그러니까 너가 어쩔 수 없이 야 본능적으로 오늘 같이 어떻게 왔든 상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계속 너는 얘한테 의지를 한다. 딸인데도 모르게 왜이 집을 총괄하는 신명은 얘한테 와 있다. 지금 돈자든 손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쪽에 너무 믿어서 그런지 애들한테 아닌가. 영향이 갔는가 아닌가 솔직히 의심이 들어서. 근데 신당을 지금 모시고 있을 거 아니 아니에요. 안 아니 모시고 있어요. 그 신당을 모시고 모셨다가 없애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신당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신당이라는 게 이렇게 얘가 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친정엄마가 얘는 계속 무속했었고 얘가 엎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줄이 자꾸 내한테 뻗는데 계속 어디 내가 가서 뭐 했죠? 했죠. 해가지고 집에 뭐 했냐면 난 이런 거 말고 칠성당 가는 거 그게 신당이지 뭐고. 아, 참 그러시네. 사람아. 그 조그만 거 물떠놓고 있는 거. 옛날에 그럼 할머니들 이렇게 모셔놓고 있나? 다안 그러면 요만한 데다 숨겨놓고 하고. 맞아요. 근데 저 왜냐면은 놈처럼 생긴 데 고려했어요. 이시 집에 왜냐면 그렇게 모셨던 할머니가 계신다. 그래 불렸던 할머니가 계시다. 우리 집 거기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분도 다 이시잖아. 아이가 노모줄로 누가 친정줄로 다 받았지. 윤씨 어디 있는데 내가 보니까 윤씨 하나도 없구만. 그래가 치웠어요.
본인이 이게 있는 듯 없던 듯 처음 신 모신 게 중요한 거다. 그 자리에 없다더라. 너 집에 다 몸으로 다 파고들지. 야, 여긴가 눈이 돌지, 좀 있으면. 야는 괜찮아. 걔도 눌릴 수,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 스스로 눌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신도, 신명에서 그런 힘이 있으니까 눌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여자애니까. 근데 야, 이거 남자애였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또 누가. 자체 잘못하면 한 번씩 눈이 돈다. 조상에서 잘 타는 사주고 신도 그런 신이 있고. 엄마 집은 신을 받는 것보다는 물론 아이들의 제자이긴 하다. 갈 수밖에 없을 듯한 시간도 온다. 근데 혜선이 아직 어리지 다들. 그렇다 해서 지금 신을 모실 수 있나? 안 되잖아. 지금 이 집에는 윤씨 가정에는 한마디로 세준이라도 모셔놓고 업이라도 모셔놓고 그냥 빌고 닦는 게 중요하다. 윤씨 가정 안으로는 그게 엄마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 가정에 그래도 탈 없이 생기게끔 해주려고 많이 이 윤씨 가정에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윤씨 대주 실을 빌리고 너 배를 빌리고 이렇게 점지하던 할머니가 계실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윤씨 가정에 계곡이다 뭐다 이런 영산바람이 많이 분다고. 영산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때로는 대주가 대주 눈이 아니 되고 눈이 확 돌면은 우리 파충류가 눈이 변하듯이 있지. 확 변한다고. 그걸 본인이 느낀다고. 근데 본인이 느낀 것보다 얘가 제일 많이 느낀다고. 엄마를 봐도 그 기운이 돌고 본인이 안 먹어도 이 시집은 안 먹었다 소리 안 못한다. 이 시집도 다 먹고 본인이 이 집에 시집 오고 이 사람의 몸을 품고 이 아이들을 품을 때부터 시작했다 벌써.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제일 많이 느낀다. 그린 짜증스럽지. 누가 감당하노 이 아이를. 아버지도 얘를 못 느낀다. 오빠도 못 이기고 오빠가 이제 제 큰딸이니까 동생들 남동생들도 야 못 이긴다 누가 이기냐고 그냥 약간 봐주는 것 뿐이다. 그리고 상 안 났나? 최근에 상문 안 났나? 2-3년 안쪽으로 저희 친할매? 이시가정으로 상문이 났어? 그 상문이 났을 때는 나고 나서 뭔가 모시고 없앴던 거야? 난 그러면은 모셨을 그때, 때 그런 거야. 딱 맞물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 물려서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허주 주단기가 같이 들어오면서 주단기가 들어오면서 그게 들어오고 나서 집이 좀 시끄러웠을 거야. 알게 모르게 부부간에도 말썽이 좀 나고 본인이 안정이 안 된다고 본인은 좋으려고 모셨는데 맞잖아. 왜 본인 몸에 어떤 상처가 생기고 무슨 암이 생기거나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눈에 안 보이게끔 자꾸 아팠어. 그걸 모셔놓고 그게 우울하든지 몸이 무겁든지 자꾸 잠을 자운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늘어놓는다든지 계속해서 그 왜 자꾸 몸에 지금 거의 가물기가 앉아 있으니까 조상이 왕래하면서 그러면서 이시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윤씨 가정에 내가 둘러보니까 그렇다. 산소 이장을 했는지 산소 묘 그러니까 묘를 조상 묘를 이장을 했는지 어쨌는지 산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선산에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 선산으로 모인다고 한마디로 이게 다 파재해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뭔가 하지 않았냐고. 그 본인 때 그러니까 우리 대주 때가 아니더라도 그게 아버지 때가 되었든 전혀 모르나. 그만큼 물어보면서 이런 것도 몰랐나? 시어머니 자체가 이랑 싫어요. 이를 안 믿어요. 똑같다고. 내가 그러냐, 이거 똑같다고. 그래서 이 벌이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좀 알고 명을 좀 알고 가고 이 벌을 좀 뺏기면서 윤씨 가정이 많이 빌던 이 기운들을 다시 이어가라 했거든. 근데 왜 끊어졌으니까. 내 시아미 때부터 이런 게 다 끊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집은 왜 이러는 다 동티 바람도 많이 불어. 동티라는 거는 집을 고쳤는지 내가 보니까 이제 증축을 했는지 그게 시어머니 때부터 시어머니 사는 집이 되었든 본인 집들이 되었든 누구 집이 이렇게 고쳤는지 이렇게 동티가 난다고 집에서. 그러면서 이 바람이 이게 그게 자궁이고 그게 안 사람이잖아. 집안이 성주고 근데 이 성주들이 움직이다 보니 그 동티에서 성주에서 이 동티 바람을 탁 맞았어. 성주라는 건 집을 지키는 가오신을 말을 해. 바람을 탁 맞았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시아버지 안 돌아가셨나? 돌아가셨지.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가 그 바람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돌아가셨을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니가 맞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람을 탁
입 동티를 탁 받고 나서 성주에서 탁 때리치니까 아버지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도 고집 세고 아주 센 너가 엄마, 시어머니. 근데 너를 보니까 왜 대주가 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너도 미친 듯이 돌아댕겼단 말이야. 그 시점에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느낌이 뭔지 모르게 이 아이가 지금 겪는 것처럼. 그런데 유씨 가정에 그래서 이렇게 명이 지금 나가게 생겼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현이 우리 딸 공주가 공주의 몸주 신명에서 지금 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요즘에 계속 더 관동질을 하고 마음을 못 잡고 너가 공주가 많이 짜증스럽고 등도 아프고 눈에 보이고 다치는 것만 병이 아니란 말이야. 아픈 게 아니란 말이야. 집에 들어오면 깝깝하다고 해서 자꾸 좀 나가지 않는다고 밖을 나가자고. 그러니까 깝깝한 거야 애가. 엄마를 봐도 성심청불 나고 연락받고 부르라고 한번 잡아라 귀신잡을 얼마나 많이 잖아. 애가 안 일난다. 아이가 홍주야 모니를 나겠다. 비몽사몽해 아이가. 아주 점잖했다가 아주 미친 게 됐다가 승질이 맞지? 니도 감당이 안 되지? 지도 감당이 안 된다고. 왜 이 아이한테 이런 기운들을 다 엄마가 열어놓은 거고. 윤씨가 지금 우리 대주도 잘했다 말 못한다. 없다고 묻어두고 사니까 이런 기운들이 다 자식들한테 뻗고. 그러니 손부 너라도 알고 가라고 아가. 손부 너라도 너 시어머니하고 타협 안 보고 너 시할머니하고 타협 안 본다 이제. 그래서 다 꺾어버린 거고. 신랑을 꺾어봐도 모르는 너고 시어머니 아이가 맞잖아. 그러니 너한테도 그 겪지 말라고 이 벌을 좀 많이 벗겨야 돼 엄마. 이 벌을 많이 벗겨놔야 아이들이 좀 잠자. 그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얘를 어떻게 한다도 지금 너무 일러. 아직 공주는 근데 안 갈 수는 없을 거다. 때가 되면 시가 되면 할머니가 뭘 만들란지 꼭 굳이 선생님처럼 할지 다른 것도 많다. 엄마가 많이 닦으면 다른 대로 할 수도 있다. 살하고 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렇다. 이런 신의 벌 때문에 살들이 확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막 집에 다 안정이 안 잡힌다. 안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 문제는 이 아이겠지. 이 아이가 안 아파야 돼. 1번이지. 문제는 그걸 너무 안고 있잖아. 덜어줘야 되겠지 우리가. 다 안고 있는 지도 알게 모르고 다 얘한테 지금 다 그래놨으니까. 그래서 이 기운을 우리가 덜어줘야 되고 그거를 이행하는 게 엄마여야 되고 엄마가 해줘야지. 엄마가 저질렀으니까. 눈앞에 제일 가까운 건 엄마가 저질렀다는 거야. 모든 걸 이 오랜 몇백 년에 된 이 윤씨 가정의 벌을 다 안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하나는 이걸 꺼내야 맞잖아. 이 다음 세대 이 애기들이 살지. 사례자가 직접 어디서 물어보고 신을 받았어요. 옛날에 신을 받고 모셨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모셨다가 아니다 하니까 또 퇴송까지 한 상황이고. 그러는 와중에 원래 이 가정에는 시댁주로 윗대에는 많이 이렇게 벌, 개, 영산 부정이 많이 들어와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제자들이 신을 받을 때는 이런 벌을 많이 벗기고 시작을 합니다. 벌을 벗기고 해야 되고 그리고 살이 들어와 있다면 살을 풀어놓고 그 가정에 어떤 신을 모시거나 신을 시주 단지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신을 모셨고 아니다 해서 또 퇴송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이 벌들이 모두 이 집에 큰 딸 아이한테 와서 지금 이명 증상과 신이 눈에 잠시 잠깐 보이거나 아니면 귀로 들리거나 느낌 예감 직감 그리고 꿈으로 지금 너무 많이 이 아이한테 그 벌들이 지금 많이 뻗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 안으로 이런 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서 문건 금전으로도 소리 나게끔 만들어 놓고 대주에게.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 일곱 식구가 뭐 한 가정 안에서 잠도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이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고 조합이 안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이 벌을 벗기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때서야 이제 벗기고 나서 신명에서 어떻게 하자는지 알아가야 되고 신주단지라고 하죠. 옛날부터 그 신주단지를 모셔야 되는 과정이 분명하고 명지키는 신명을 잘 알고 모시는 그 과정 안에서 지금 들어온 벌들을 벗기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딸은 신을 받아야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지만 그만큼 메신의 기운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로 신을 안 받고는 안 될 만큼이나 신이 그 80%가 지금 쌓여 있고 차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그 20%가 한마디로 주어진 엄마한테는 어찌 보면 본인들은 지금 심각성을 크게 모르고 가는 것 같은데 20% 남겨놓고 엄마가 때마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를 보고 신에서 지금 움직이신 것 같은데 아이는 이렇게 잘 세준단지 잘 모셔놓고 이 명을 잘 입고 간다 하면 크게 이렇게 신을 받고 이렇게 사주보다는 뭐 다른 쪽으로 나라에 녹을 먹거나 경찰이 되거나 돈을 버는 업신으로 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신적 이 문제 때문에 왜냐면 이 신적 때문에 많이 벌어 다녔어요. 많이 벌어 다녔고 그만한 해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왔겠죠. 정말 그 줄이 있는가 싶어서 나는 반신반하고 데리고 왔고 근데 뭐 역시나 그런 얘기 하시니까 좀 풀리는 것도 있지만 걱정도 있죠 사실. 방법 일단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